오늘은 한글날인데요. 한글은 이제 과학적인 창제의 원리를 넘어 문자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한글로 디자인한 옷들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오르고 있습니다. 김대훈 기자입니다. 거대한 붓을 따라 자음과 모음이 한 획 한 획 흰 종이를 채워나갑니다. 이른바 캘리그래피로 불리는 손글씨는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한글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 자음, 모음, 그리고 격음, 경음들이 다 사실은 조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기와 또 부드러움을. 최근 공예가들은 이 같은 한글을 이용해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전통의 나전칠기가 한글을 만나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. 크고 작고 그림화되고 도안화될 수 있어서 이제 보니까 이게 상당히 현대화된 그리고 전통이면서도 현대화 맞아떨어지는. 디자이너 이상봉 씨의 작품은 한글 디자인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현대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느낌의 한글은 다양한 디자인과 잘 어우러집니다. 패션쇼를 감상한 외국인들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. I think it's very, very well done. Very stylish, and I would love to wear some myself. 알파벳을 소재로 한 외국 명품과 견주기 위해서는 아직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. 한글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거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용기와 그다음에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한글은 이제 과학적인 창제 원리를 넘어 문자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또 다른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